네, 안녕하십니까. 아노입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요. 진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데. 아무튼 제가 이번 주에 조금 늦게 출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거실을 찾잖아요. 님들도 알다시피 제가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 지금 왼손으로 좀 마우스 하다 보니까 그래요. 지금 제가 거실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거실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고 여기가 지금 침대거든요. 침대예요, 저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뒤로 바로 부엌이에요. 부엌이어가지고 새벽 6시부터 엄마가 막 밥을 하고 뭐 아무튼 시끄러워요. 아무튼 전 그때 일어날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6시부터 깨서 7시 반까지 못 자요. 시끄러워서. 조용히 해달라고 해도 이게 생활 소음이 너무 크고 일단 시끄럽고. 그래서 7시 반에 언니가 출근을 하면 언니 방에 가서 제가 자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렇게 자고 있었어요. 근데 11시에 막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씹었어요. 동생이 열겠지 하고. 근데 동생도 안 열어. 근데 아저씨가 막세번 누른 거야. 그래서 내가 아씨 하고 일어나서 했는데, 일어나서 했는데,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가 그 언니 방에서 잤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언니 방에서 생활을 안 하다, 제 방이 아니다 보니까 그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저그 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저는 그냥 일어나서 걸어 나갔는데 앞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아예 생각을 안한 거죠. 제 방이 아니니까 전 몰랐으니까. 그래가지고 걸려서 넘어지면서 휘청휘청 거리다가 제가 그때 눈을 다못 뜨고 일어났거든요. 졸려가지고 이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언니 방인데 제가 여기 자다가 여기 앞에 이게 지금 이삿짐이에요, 이삿짐. 그래서 요게 있는 게 저는 모르니까 당연히 저는 일로 걸어나왔는데 이게 있어서 여기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탱탱탱 하다가 여기 옆에 있는 벽에 어깨를 쓰러지니까 여기서 쓰러지면서 벽으로 그냥 온 체중을 다 실어가지고 벽에 부딪혔는데 부딪힐 때 뚜각 하는 느낌이 났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막 옆방에 동생을 막 불렀는데 이 새끼가 내가 장난치는 줄 알았나 봐. 그래가지고 들은 채도 안 하고 막 시끄럽다고 막 자기 수업 들어야 된다고 막 그래. 그래서 진짜 어깨가 이상하다고 막 울었어요.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바꿔줘서 엄마가 빨리 병원 가라고 해서 갔거든요. 11시에 출발했는데 집에 오니까 3시였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진짜 쫄아있어. 잔뜩 쫄아있었어. 왜냐면 나는 어깨가 부러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뚜각 소리가 났으니까. 그래서 진짜 수술해야 되나? 그냥 어떻게 안 되나 하면서 막 혼자 갔거든요. 혼자 갔는데 그 이게 갔는데 나는 옷을 갈아입으래.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대. 그 나보고 아침에 뭐 먹은 거 있니? 없어요. 그랬더니 물도 마시지 말래. 그래서 왜요? 수술 들어가야 될 수도 있대요.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막 수술 들어가야 될 수도 있다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고 울었어요.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찍어봐야 아니까 일단 기다려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갈아입어야 되는데. 아니, 팔이 지금 내가 못 움직이고 아픈데 어떻게 나 반팔 입고 갔는데 겨우 벗었어. 벗는데 막한 2분 걸린 것 같아.
얼굴 위로 다 뺐는데 여기가 팔이 못 움직였으니까 막 여기서 팔에 걸려가지고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고 막 그러고 있었어. 아, 말했잖아 방금 전에 왜다 졌는지. 아무튼 이건 유튜브에 올려줄게요. 아무튼 그래서 했어요. 근데 이게 그 간호사가 다른 걸로 바꿔왔는데 그게 이 옷인데 이게 옆에 보면 단추가 이렇게 여기 옆 라인을 따라 다 단추예요. 그래서 안 움직여도 이걸 뭐 입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가 대신 입혀줬어요. 아, 쪽팔려. 그때 지금 아무도 같이 가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차피 동생이랑 같이 갔어도 못 입혀줬을 거예요. 왜냐면 속옷을 안 입은 상태로 이걸 입어야 되니까 엑스레이 찍으려면 브라에 와이어 때문에 브라를 벗어야 되거든요. 아무튼 동생이 남동생이니까 어차피 못 해줬겠죠. 그래서 간호사가 입혀줬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찍었어요. 찍고 갔는데 의사가 들어와 보라고 해서 갔는데, 아니 그 엑스레이를 찍으면 여기가 쇄골에 뼈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여기가 완전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들어가자마자 존나 오열하면서 어떡하냐고 막 어떡해요 하면서 막 어떡해 말면서 울었거든요. 그때 의사가 당황해서 왜 우세요 막 이래. 그래서 저거 제 사진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대.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수술해야 돼요 막 이랬더니, 아니 이거는 정상이고요, 이거 지금 연골 있는 부분이라 엑스레이 찍으면 거기가 안 나와서 원래 저렇게 부러져 보이는 거라고, 이건 정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 그래 했는데 의사가 막아 알겠어요 울지 마요 울지 마요 제가 사진 가려줄게 하면서 밑으로 내리더라고 사진을. 아니 호들갑이 아니라 진짜 존나 심각하게 부러져 있는 것처럼 보여. 나는 무지하잖아 뼈에 대해. 내가 알겠냐? 내가 그랬으면 진짜 지금 의사하고 있지. 그래서 아니 엑스레이에 이상이 없대. 그럼 어떻게 해? 전 너무 아픈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MRI를 찍어야겠대. 나보고 40만 원인데 동의를 하래. 당장 동의를 했지. 그래서 갔는데 난 MRI 그냥 한번 쓱 들었다 바로 찍고 나오는 건줄 알았는데 20분이 걸린다는 거야. 또 그때부터 존나 무서워. 그리고 저 눕는데도 막 존나 오래 걸렸어. 진짜 아파가지고. 아, 진짜. 그리고 MRI 막 겁은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들어가면 시끄럽다고 나보고 귀마개를 하라는 거야. 귀마개를 했는데, 뭐 그래도 뭐 들어가면 너 낑길 수가 있대, 어깨. 그래서 뭐 어깨 보호제 막 이렇게 하고 막 붕대로 막 감아가지고 나못 움직이게 막 고정을 시켜놔. 내가 뭐애 어린애도 아닌데 뭔가 그런 작업이 필요한가 보지. 그래서 진짜 존나 잔뜩 졸아 있었다고. 다이어트를 했어도 똑같이 다쳤어. 오히려 다이어트 더 낮췄어. 더 약해져 있어가지고. 아, 진짜 내가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MRI 들어가가지고 진짜 기도를 존나 했어. 진짜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몇 번은 불렀는지 모르겠어. 제발 이번만 수술 안 하게 해주면 진짜 다른 거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했지. 그래서 다 찍고 나왔는데 들어갔더니 쇄골과 봉견인가? 봉견. 견봉인가 뭐 아무튼 어깨뼈 이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 만나는 부분 연골 있는 거 인대가 파열이 됐대요. 좀만 더 했어도 수술을 해야 될 뻔했는데 지금 정도면은 그냥 피가 고여있는 정도고 이제 며칠 뒤면 멍이 들 거래요 어깨에. 얼음 찜질 집에서 해주고 어깨는 쓰지 말고 손가락이랑 팔은 써야 된다고. 안 그럼 굳어서 다안 움직이니까 막 쓰라고 하더라고. 그 집에 와서 키보드에 손을 올렸더니 막 존나 아파가지고. 아, 오른손은 당분간 못 쓰겠더라고. 근데 나 이거 한달 동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 나 어떡, 내가 보스 어떡하냐? 병원에서 막 용병 구하고 막 그랬다. 파장이어가지고. 씨발. 이게 바로 파장의 무게라는 거야. 파장의 무게. 아, 다쳤는데도.
용병 처우하고 있으니. 야, 보스가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야. 내가 다쳤어도 다른 사람들을 나 때문에 펑크 낼수 없잖아. 그런 건 빠리빠리 정보를 알려줘야지. 그래서 했는데 지금 좀 걱정인 게 세렌 파티, 최세대 파티가 지금 걱정이네요. 그 안에 제가 봤을 때는 한 1, 2주 동안 안 쓰고 그 뒤로는 키보드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의사가 말하기를 2주부터는 뭐 재활 훈련을 영상 보면서 해야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2주인가 3주인가? 네, 근데 이제 벌써 또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일요일에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5월달, 4월달에 합류하기로 했어가지고 제가 이번 달 어차피 검마를 했거든요. 지금 검마도 지금 제가 대타 그 지금 파티 클팟인데 여기 지금 슬로우로 구해놓고 나가야 돼가지고 혹시 주변에 검마 뭐 대리권 하시는 분들이나 슬로우 직업군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요. 아, 좀 아프네요. 제가 진짜 평생 살면서 이렇게 사고를 겪은 적이 거의 없어요. 뼈가 부러진 건난 진짜 처음이야. 아, 뼈가 부러진 건 아니지. 나 이런 거 진짜 처음이거든. 내가 거의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조심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최세대는 할 거예요. 차질 없이 할 거고, 뭐, 어차피 한 달이면 낫는다 하니까. 그래도 키보드 치는 정도는 한 2주 뒤부터는 할수 있을 거니까 4월달에 문제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아, 똥은 닦았어요. 왼손으로는 처음 닦아보네요. 근데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왼손을 좀,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왼손을 진짜 거의 안 쓰다 보니까, 그냥 방향 감각조차 없어, 왼손에.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오른손을, 아, 내가 거울 여기서 해가지고, 왼쪽으로 잠깐 45도로, 뭐, 팔을 뻗어야지 하면은, 오른손은 그게 딱딱 되거든? 근데 왼손으로 하면,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만 그래? 나는 왼손에 방향 감각도 없고 왼손으로 뭐 못해. 과이질도 못해 왼손으로. 그래서 비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덜 닦이진 않았고. 근데 비데 버튼을 누르는 게 힘들었어요. 몸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겨우 눌렀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왼손을 잘 쓰세요, 님들. 남자분들은 왠지 왼손 쓸것 같은데. 그쓸 데가 다 있지 않을까? 아님 말고. 아. 저희 아빠는 원래 왼손잡이였는데 할머니가 엄청 뭐라고 해가지고 오른손잡이가 됐대요. 근데 아직도 칼이나 가위질은 왼손으로 하거든요. 위험한 거할 때는 왼손으로 해. 그만큼 정확도가 있다는 거겠지. 왼손이 더. 나 이제 어떻게 씻냐? 아, 수술할 뻔했어. 아, 진짜 수술했으면 나 진짜 어떡해. 아, 갑자기 내가 친구한테 말을 했는데 철신 박아야겠네 이러는 거야. 아, 나 진짜. 나 그래가지고 나 진짜 아까 전에 그 들어가자마자 엑스레이 사진 보던데. 아, 그거 보니까 철심을 박아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니네 보여줄게 내가. 그거 어떻게 생겼냐면. 야, 나. 아? 사고 났어. 아!
알았어, 죄송. 아! 어깨. 어깨. 엑스레이. 그러면 여기 나오지? 여기 있잖아. 근데 내가 뭐 보고 그런 줄 알아? 뭐야? 왜 이렇게 나와? 진짜 엄청 진하게 나오던데? 왜 없지? 내가 본 거 이거 아닌데? 뭐야? 내가 본 거 저거 아닌데? 엑스레이 찍은 거는 내가 사진 안 찍어서 어딘지 모르겠다. 쇄골 엑스레이 이렇게 골. 싹 봐도 징그러워. 이거 뭐야? 와우. 맞아. 이걸걸? 잘 모르겠어. 아마 이걸 본거 같은데? 아닌가? 뭐야?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이런 모양으로 존나 이렇게 돼 있었어요. 거의 이런 식으로. 아니 이건 골절인 거 같은데. 아니 진짜 찍으니까 그 나오더라니까. 왜안 나와? 이또 아까 전에 쇄골 거시기. 근데 연골이 엑스레이에 안 나온다며. 이건 아니야. 이 부분 아니고 다른 거거든. 네, 여기 안 나오네. 왜? 왜야? 왜 이래? 어깨 왜 이래? 왜 이렇게 생겼어? 51일 된딸 허벅지 뼈 부러뜨림. 어떡해, 저거 어떻게 원상복구 시켜 저거. 진짜 의학의 기술은 진짜 대단해. 진짜 저거 어떡해. 난 못해. 몰라, 아무튼 여기 안 나오네요, 이상하게. 구글로 가서 줘야 되나? 아무튼. 아무튼 진짜 무서웠어요. 님들이 봐도 놀랐을 겁니다. 아무튼 여거 이런 거 보고 그랬던 것 같아. 요렇게 생긴 거 보고 진짜 대박 부러진 것처럼 생겼던데. 여기, 아 맞아, 이거 맞는 것 같아. 여기 부분 보고 내가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존나 울었어. 진짜 눈 퉁퉁 부었어. 그래서 의사가 막 사진 내려드릴게요 이러더. 울지 마세요 이랬어 나한테. 근데 이제 내 나이를 딱 봤을 거 아니야, 차트에서. 웃겼겠지? 어쩔 수 없어. 내가 아픈 게 먼저야. 아무튼 뭐야? 어떻게 해보지? 뭐야? 방금 얼마? 얼마야? 나못 봤어. 감사합니다. 5만원? 아, 5만원 후 고맙습니다. 제가 48만원 나왔거든요, 오늘. 보험도 안 된대요. 근데 따로 개인 보험 들어오는 거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48만원. 감사합니다, 5만원. 5만원 후 고맙습니다. 아무튼 해서 하겠습니다. 저 진짜 오른손만 괜찮으면 시도하고 싶은데. 시드도 못해요. 그래서 이거 말하려고 왔습니다. 좀 가볼게요. 이거 지워야지. 어? 왜안 돼?
한번 더 보자. 귀여워. 엄마. 진동 소리 같지? 아? 눕는 거야. 누울 때 존나 아파. 나 지금 집에 와서 한 번도 못 누웠어. 엄마한테 눕혀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 그치? 야, 멍청하게 생겨서 귀엽지? 맞아, 맞아. 아, 그거 너무 좋아. 진짜 개멍청하게 생겼어. 그냥 멍청하게 바라보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 멍청미가 있어, 멍청미가. 저 소리 왜 내는 거야, 도대체? 가위바위보. 앉아. 앉아. 그거 놔야지. 그거 놔야지. 귀엽지? 맛있냐? 앉아. 아니야, 내 코봉 아니야. 야, 준우 귀엽지 않냐? 아, 진짜 너무 귀여워. 하치 지금 여기 발 맨날 빨아먹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거든? 완전 꽃 같아. 내가 보여줄게. 지금 못 찍었는데. 귀엽지? 자! 너무 귀엽고. 깔때기 씌웠어요. 천 깔때기 샀어요. 귀엽지? 귀여워요. 맞아. 마티즈는 털 짧아야 돼. 곰 같잖냐, 곰. 토끼처럼 만들 수 있어. 귀를 높이 들면 돼. 아. 아무튼 이거 전화로 왔어요. 지금 메이플도 못 키고 있는데 그런지 아시고